안녕하세요. 커피형 포스트의 이치훈입니다. 올해 정말 저에게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원래 카페쇼에 돈을 주고 참가하려고 했었는데 초청을 받아서 세미나를 하고, 어떻게 보면 유튜브의 영향력도 정말 큰 것 같고요. 월드 커피 리더스 포럼 많이 참가해주세요. 오늘 영상에서는요, 커피 공부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커피 공부에 도움이 될 만한 책이 무엇이 있을까, 그 이야기인데요. 제가 걸어온 길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어떻게 커피 공부를 해왔는지. 제가 읽었던 커피 책만 해도 정말 많았습니다. 저는 길라잡이가 없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커피 책들을 봤어요. 지금도 정말 이거는 일부분에 불과해요. 지금 잠깐 집에서 찾아봤었는데 저희 매장에도 이것보다 더 많이 책들이 있고요. 책을 정말 많이 빌려줬습니다. 나중에 커피책 웬만하면 빌려주지 마세요. 빌려주는 게 아니고 그냥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책이라는 거는 빌려주는 순간 다시 받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해서 사라진 제 책만 해도 아마 10권은 될 것 같습니다. 교보문고나 이런 곳에 가면은 커피 파트의 책들 있잖아요. 옛날에는 진짜 몇 칸이 안 됐어요. 이렇게. 사실 그게 그 모든 책들이 저희 집에 있는 책장이었었는데, 요즘 가보면 훨씬 많은 책들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볼 만한 여건이 안 되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영상을, 어쨌든 저는 정말 많은 책들을 봤지만 그 책들에서 무언가 얻은 게 있었다 싶은 책들을 여러분들께 좀 전달해드리고 싶어요. 일단 책 추천부터 먼저 해볼게요. 커피인들이라고 하면은 놓쳐선 안 되는 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있는 지식을 원한다면 놓치면 안 될 만한 사람인데, 그게 바로 스칼라오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책들을 먼저 보셔야 돼요. 이 컨텐츠는 일단 필독도서부터 하고 그 다음에 추천도서로 넘어갈 건데요. 필독도서에 이 스칼라오의 책들이 포함됩니다. 한국에 알려진 책들 중에서 하나는 지금 여기 없는데, 이런 모양의, 아 이거 너무 더럽다, 이런 모양으로 된 책 혹시 보셨나요? 커피 리뷰에서 번역을 한 거죠. 커피 로스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스칼라오가 만든 로스팅 컴패니온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번역한 책이고, 로스팅을 처음 하신다면 사실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커피 씬의 로스터들이 서로 대화할 때 쓰는 용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책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 지식은요, 그냥 웹 서핑을 하세요. 다른 로스팅 책들보다 웹 서핑을 해서 기초 지식을 쌓으시고 블로그 보세요. 그 다음에 이 책을 보세요. 차라리 여러 가지 책을 보는 것보다 이 책을 여러 번 보는 게 도움 될 겁니다. 이 책 전에 볼 만한 책이 유승건 로스터님의 로스팅 크라프트. 그 책을 한번 보시고 이 책으로 넘어오시는 걸 개인적으로 추천드려요. 웹서핑도 많이 하시고. 조금 비추천드리는 거는 로스트 매거진에서 나오는 큰 책 있죠, 북 오브 로스트. 그거는 좀 추천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그 책을 보고 정말 두께는 두껍고 많은 내용들이 있었지만 사실 얻은 게 많이 없었거든요. 로스팅 책은 사실 그 세 가지만 좀 얘기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필독도서에 어떻게 보면 이 커피 로스팅이라는 책, 스칼라오 책이 들어가는데요. 로스팅 쪽에 여기 있고, 그 다음에 프로페셔널 바리스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이제 추출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바리스타의 실무적인 추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책도 꼭 보시길 바래요. 수율이나 TDS에 대한 얘기부터 많은 기본 지식들이 있거든요. 참 신기해요. 저도 한 사람의 역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끼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낸 책보다 스칼라오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그 이론들이 커피업계 후배 바리스타들, 저 같은 사람들이 발전하는데 큰 영향을 줬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역할이 정말 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발상을 하고 앞으로 어떤 커피 길을 걸어가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 사람의 역할이 정말 크다는 것을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사명감으로 커피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필독도서에는 그 두 가지 책 말고도요, 커피 리브레의 책들이 있습니다. 커피 리브레가 사실 어쩔 수 없이 대단하다 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책들을 많이 내고 있어요. 물론 그분들이 돈을 버는데도 굉장히 도움되겠지만 한국 커피 산업을 많이 발전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커피 리브레 말고 이런 책들을 시리즈물로 출간하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 곳이 있나요? 정말 없죠? 저는 정말 대단한 거라고 봅니다. 저는 커피 리브레에서 출간한 책들은 다 사서 보는 편인데요, 제일 어려운 책이 커피 생두입니다. 진짜 말도 안 되죠? 그 책 보신 분 있으면 알겠지만 이거 내가 알아야 돼? 이거 내가 공부해야 돼? 싶은 내용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 책을 한 세 번 보세요. 그러니까 커피 공부를 할 때 중요한 마인드 하나 알려드리자면요, 내가 이것까지 공부해야 돼? 내가 커피 한 잔 만드는데 이것까지 공부해야 돼? 싶은 내용까지 다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책을, 중요한 서적들, 제가 말씀드린 필독도서들은 몇 번 읽으시는 게 좋아요. 몇 번 읽으려면은 어떤 계기가 필요한데 그건 제가 이 영상 마지막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커피 리뷰에서 나온 책이 커피 생두, 가장 어려운 게 커피 생두라고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직접 쓸 일이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너무 동떨어진 얘기여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얘기 하시죠. 그 리브레의 어떤 발상이라는 게 보이는데, 커피 맛에 제일 중요한 게 생두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들 생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없습니다. 생두에 대한 책, 그 책을 일단 한번 쭉 보세요. 보시고 그 다음에 다른 공부를 하시는 게, 저는 그게 순서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아마 참 재미없어서 사람들이 커피에 입문조차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동감하지만 제대로 된 공부 방법을 찾고 베이스를 튼튼하게 하고 싶다면 추천드리는 책이 그거예요. 근데 너무 비싸죠? 비싸긴 비쌉니다. 제가 봐도 너무 비싸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쉬운 내용의 책이 나왔었는데요. 그게 스페셜티 커피입니다. 그 책도 두께가 두꺼운데 개인적으로는 그 책도 여러 번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너무 깊이가 있고 그리고 커피 책들을 읽다 보면요. 다 읽고 나서 무슨 지식은 얻었는데 내가 이거 적용할 수 있을까 싶은 부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 이유가 어렵게 쓰이기도 했지만 사실 과학적으로 아직 밝혀진 부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과학적으로 밝혀진 게 없어요. 커피라는 분야는 왜냐하면 너무 통합 해야 될 게 많아요. 식물학, 화학, 물리학 그러다 보니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커피 전문가면서 다른 부분의 전문가들인 사람도 드물고 그런 사람들이 같이 일하는 경우도 드물기 때문에 어쨌든 책 소개니까 커피책에서는 커피 리뷰에서 나오는 책들은 필수로 보셔야 돼요. 저도 사실 이 책은 정말 너무 도움되고 그린빈 바이어, 커피 바이어는 정말 너무 도움이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조금 조금씩 걸어가고 있는 길이기 때문에 엄청 큰 도움이 되었고 최근 나온 게 에티오피아라는 책인데요. 이거 정말 좀 뜬금없어요. 근데 이게 어떤 비전이 그려져요. 커피 리뷰에서 그리는 가장 중요하고 먼저 해야 될 부분들. 근데 이 책은 사실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어려웠어요. 소설 같았거든요. 전 책이라는 걸 좀 정보 습득으로 많이 읽는 편인데 이 책에는 그런 정보라는 것들이 간결하고 읽기 쉽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의 문학처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웠어요. 지금도 읽고 있습니다. 반 이상 읽었는데 이런 책도 이제 커피를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던 여러 번 읽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티오피아는 커피의 기원지고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커피의 시작점을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읽으면서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우리가 산지에 가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책은 꼭 산지, 에티오피아라는 산지 자체를 다 들여다보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하나의 영상을 책이라는 활자로 옮겨놓다 보니까 지루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필독도서라고 할 만한 게 이 정도예요. 스카나우의 책과 리브레에서 나오는 책. 이거는 커피인이라면은 무조건 읽어야 돼요. 커피 일을 이제 오래 하고 싶다면 평생 업으로 삼고 싶다면 무조건 읽어야 되는 필독도서가 이 책들이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6개네요. 6개 정도? 6개. 이거는 꼭 읽으시는 게 좋다고 보고요. 그 다음 추천 도서로 가겠습니다. 지금 일본과의 관계가 너무 안 좋아서 일본 책들을 추천드리는 게 참 어렵지만 일단은 다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옛날에 커피 리뷰의 책들이 나오기 전에 추천드렸던 책이요. 호리구치 쪽에 나오는 커피 교과서란 책과 스페셜티 커피 테이스팅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두 가지를 커피 처음 시작하신 분들께 많이 추천드렸는데요. 그 당시에 일반적인 책들에서 우리가 얻을 수 없었던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들이 조금 쉽게 쓰여있기 때문에 스페셜티 커피를 시작하시는 분들께 정말 추천을 많이 드렸고요. 그 다음 추천드렸던 책이 다구치 마모르의 책이었는데요. 선생님의 책이었는데요. 이 책은 좀 장인에 대한 느낌이 듭니다. 시스템 커피학이라고 할까요? 스페셜티가 이제 나오기 전에 어떤 테루아로 나누어버린 타입들이 있어요. 그 타입별로 로스팅을 어떻게 하고 추출을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따지고 보면 한 사람이 커피 체계를 잡아버린 거죠.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보는데 지금 커피 시장이 너무 다양화되면서 급변하면서 이 이론들이 이제 조금 쓰이기 어려워진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구치 마모루 선생님의 커피 대전 그 다음 나온 스페셜티 커피 대전이라는 게 있는데 그 두 가지는 한 번쯤 읽어보시면 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추천 도서들이 꽤 많아요. 그 외에도 로스팅 크래프트 아까 유승건 로스터님의 로스팅 크래프트 그리고 주빈 커피의 커피 사이언스 커피 마스터 클래스 마스터클래스도 한때 두 번 정도 읽었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는 이제 머리 남는 게 없지만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커피 사이언스 아까 말씀드렸죠. 이 책도 꽤 얻을 수 있는 지식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읽는 걸 봤는데 커피 과학이라는 이것도 일본 서적이긴 해요. 이 책도 꽤 깊이 있는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언급해야 될 게 한국에도 굉장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아직 만나 뵙지 못했지만 최낙원 교수님의 커피 향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향을 이제 화학적으로 많이 풀어내는 분이신데 이 책도 깊이가 있고 막 화학 구조 나와서 어렵긴 하지만 한 번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된다고. 이분의 책들은 커피 향뿐만 아니고 맛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다루시는 책들을 많이 출간하셨어요. 관심이 있다면 한 번쯤 보셔도 되고요. 이제 해외 책으로 커피 아틀라스, 블루바틀, 크래프트 오브 커피 이런 책들이 있는데 이 책 두 권도 꽤 도움이 되는 편입니다. 이제 새롭게 얻을 만한 지식들이 있다는 점이고요. 비교적 최근에 나온 메시커피의 오예 스페셜티 커피 그 책도 오히려 이 책이 커피를 시작하시는 분들께 한 번쯤 추천드릴 만한 책이라고 봅니다. 깊이 있는 내용까지 막 들어간다기보다
커피 문화에 대한 부분, 스페셜티 커피 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잘 전달한다고 보고 왠지 모르게 그 책을 읽으면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스페셜티 커피가 굉장히 즐겁고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입문서로 꽤 추천드리는 편이고요. 책들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볼게요. 사실 한 번씩 이 책을 보면서 욕이 나올 만큼 아무 내용 없는 책들도 꽤 있는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그냥 내용들이 짜집기 한 느낌? 항상 반복되는, 그러니까 책을 출판하기 위한 책들이라 해야 할까요? 국내의 어떤 장인들이 출간한 책들 경우에는 너무 와닿는 게 없었어요. 과학적으로 뭐 이야기할 것도 없고 내가 적용하기도 어렵고 단어들부터 자기들이 만든 단어들이 많았었는데 이걸 적용했을 때 어떻게 될지도, 왜냐면은 이미 시작점 자체가 너무 달라요. 환경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책들을 보는 것보다는요, 그럴 거면 차라리 그분한테 가서 배우는 게 나을 것 같지 책으로는 좀 배우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그런 책들을 볼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필독도서를 한 번 더 읽어보시는 게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같이 기반이 없는 사람들,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커피를 시작하기에는 그런 책들을 많이 보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요 책에 대한 얘기에 더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커피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나. 책을 읽고 막 웹서핑하고 한다고 해서 생각보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내가 남는 게 없거든요.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클래스를 해보세요. 누군가한테 커피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자료를 정리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요, 내가 공부할 때는 지나갔던 정보들이 누군가한테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 한계치가 훨씬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훨씬 많은 정보들을 똑같은 책인데 얻는 게 굉장히 많아지실 겁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 클래스를 하기 위해서 아무나 붙잡기는 그렇지만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진짜 얻는 게 많으실 거고요. 두 번째가 글을 써보세요. 블로그 포스팅이나 공유하는 SNS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쪽에 공유하기 위해서 남들이 모두 보는 글로 만들기 위해서 자료를 정리하다 보면 훨씬 많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그 두 가지로 많이 성장을 했었죠. 실제로 그렇게 하면서 커피 지식이 정말 좀 체계화를 많이 잡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임을 해보세요. 모임을 하면은 훨씬 재밌기도 하고 사람들이랑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내 자존감을 찾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시작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지식을 나눌 때, 지식은 내가 안으로 이제 가지려 할 때보다 나눌 때 훨씬 많이 풍부해진다는 게 이제 그런 점입니다. 사실 제가 너무 안타까운 부분 중에서 하나고요. 하나가요, 자격증 문화입니다. 한국의 자격증 문화. 사실 그게 꼭 나쁜 게 아닐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 보여주었던 종이 한 장을 위해서 공부를 한다는 게 주객 전도될 때가 정말 많아요. 제가 듣는 얘기도 많았었고 한국의 문화이기도 하죠. 근데 사실 그 문화가 너무 마음 아픈 게 뭐냐면요, 그 돈이 어떻게 보면 이제 SCA나 외국으로 자본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정말 의문점이 많아요. 왜 한국에서는 그런 어떤 커리큘럼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의문점이 정말 많이 듭니다. 국가 자격증이라는 것을 국가에서 한번 만들면은 커피 자격증이나 커피 과정을 국가에서, 이렇게 커피를 많이 소비하고 세계에서 카페가 이렇게 많은 나라인데 국가에서 그것들을 좀 건드리기 시작하면 좀 더 좋은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국가 공인 자격증이라는 게 생겨버리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쉽진 않겠죠. 미국에도 스페셜티 커피 협회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통합돼서 어떤 자격증이 운영되고 있지만, 국내에서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불안감과 내가 이제 뭘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어떤 해결책이 제가 제시할 만큼 제 수준도 되지 않지만 같이 찾아나가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의 커피 발전을 위해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은 함께 그런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영상이 길어졌네요. 감사합니다. 월드커피 리더스 포럼에서 만나 뵙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많이 보고 계신 구독자님들은 제가 봤을 때 정말, 사실 구독자님들을 한번 다 알아보고 싶어요. 어떤 분들이 있는지. 왜냐면은 먼 미래에 제가 10년 20년 커피를 하고 있을 때 지금 저를 지지해 주신 분들을 많이 기억하고 싶거든요. 어떤 방법들을 많이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